근데 저는 너무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노래 시작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에 이혜리라고 그냥 계속 뜨더라고요. 아 그리고 같은 멤버이신 이제 민경 씨가 네네. SNS에 뭐라고 남겼었죠 그때? 아니 걔도 미쳤지 진짜. 그 제가 아직 가면을 벗기 전이었어요. 이제 공개하기 전인데 어, 혼자 내 영상을 보면서 어, 누군데 이렇게 노래를 잘해? 막 이러면서 그걸 올린 거예요. 와, 얘도 참 눈치 없이 어, 참 얘도 대단한 애다. 네 그렇게 그러니까, 생각했죠. 네.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. 아 아니, 근데 왜 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눈치챘던 것 같아요? 근데 제가 이렇게 손동작이 되게 저만의 동작이 있나 봐요. 오.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. 네. 어, 예를 들면 어떤 손동작? 제가 이렇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여보세요 나야 뭐 잘 지내니 뭐 이렇게 하나 봐요. 오 그래요 맞다. 아니 네. 그런 거 있었어요. 이게 잼잼이라 그러시더라고요. 오. 그리고 망치즈 같은 거. 뭐. 망치즈는 뭐예요? 안녕 우린 안 돼요. 제가 또 막 이걸 가지고 뭐 하나 오, 봐요. 근데, 아니 혜리 씨가 이제 다비치로 데뷔한 지가 10년. 10년. 네 와 벌써. 크, 근데 1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이혜리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이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. 네. 그러면 왜 솔로 앨범을 발표하겠다 그랬을 때 팀 멤버 네네, 민경 씨한테 얘기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반응은 어땠어요? 아, 민경이가 사실은 빨리 내라고 재촉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아, 왜요? 네. 왜 나를 떠나보내려고 하나?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모르겠어요. 지겹나? 다르지? 왜 그러지? 지겹나? 아니 왜 안 내? 막 되게 재촉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그때마다 제가 아직 생각이 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낸 건데 어. 너무 좋아하죠 지금은. 오히려 응원해 줬구나. 네네 너무 응원해 줬어요. 이게 혼자 활동을 하려면 약간 멤버한테 좀 눈치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하잖아요. 이거 좀 미안한 일인가 이러면서. 근데 이게 민경이 뭐 연기할 때도 그렇고 어. 저도 솔로 낼 때 그렇고 서로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. 어. 그게 또 저희 팀의 네, 오래간 장수 비결이 아닐까요?